하이트슨 그레이트 폴이라는 폭포가 보이는 공원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시를 쓰는 버스 기사 패터슨입니다. 글을 모으는 작가로서 패터슨의 귀화 시선은 주위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출퇴근길 만나는 사람들, 운전하며 듣는 승객들의 이야기,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 게일을 산책시키며 만나는 에피소드, 단골바에서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 한 커플의 옥신각신하는 모습 등은 패터슨에게는 글감이 되는 것들입니다. 일정한 하루 루틴과 이 작은 도시에 얽힌 다양한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월요일 아침 그의 짝을 로라가 잠에서 깨며 말합니다. If you had children, would you like it if they were twins? Mm-hmm. Yeah. 패터슨은 손에 잡히는 작은 성냥가을 보고 시를 떠올립니다. 성냥, 한쌍, 잘 어울리는 사람 등의 중의적 의미를 바탕으로 불을 밝혀주는 사랑의 의미를 담아 표현한 시를 씁니다. 이 시를 구상하며 패터슨은 성냥에 얽힌 중의적 의미들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듯한 경험을 합니다. 이날은 유난히 쌍둥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한 단어가 갖는 시적인 여러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느낌으로 주인공의 이름이, 영화의 제목이, 이 도시의 이름이 패터슨인 이유도 이런 시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의 5부작 시집인 패터슨도 있습니다. 이 책은 일상의 언어를 구사하여 지은 장대한 서사시라 평가받습니다.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는 또 말합니다. 예술은 지방적인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 오관이 그들의 재료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영화가 지향하는 지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집니다. 영화 내에서 총 8편의 시가 등장합니다.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의 시 다름 아니라와 감독의 자작시 물이 떨어진다를 포함해 나머지 6편은 론 페제트의 시들이라고 합니다. 패터슨의 일주일은 이 영화의 시간의 흐름이자 시의 기록입니다. 하루하루 일상의 에피소드들이 소소하게 펼쳐집니다. 이런 일상들이 모여 영화는 정해진 시간의 끝으로 갑니다. 토요일 주말 플리마켓에서 로라의 컵케이크가 대박을 치던 날 부부는 외출을 합니다. 저녁과 영화를 함께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밤 반려견 마르빈이 두만 패터슨의 시 노트를 발기발기 찢어놓습니다. Did you do this? 월요일, 마리가 패터슨에게 시 노트를 복사해놓자고 했었는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It's okay. 패터슨의 자기 일상이 완전히 이탈하거나 깨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드라마틱 아이러니로 보이는 몇 개의 장면이 있습니다. 출근 전에는 똑바로 서 있던 우체통은 퇴근 시에는 항상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반려견 마빈이 우체통 기둥을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체통이 기운 이유였습니다. 이 장면은 영화적 복선으로 쓰였고 결과적으로 관객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일상이 신비롭고 아름다울 수 있지만 어떤 변화의 계기가 꼭 웃음의 얼굴만 하고 있을까? 서프라이즈! 매기 플린 패터슨은 다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실제 짐 자무시 감독은 이 벤치에 앉아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패터슨은 여기서 한 일본 시인을 만납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책은 다름 아니라 패터슨입니다. 그런 이유인지 오가는 두 사람의 대화는 매우 함축적이며 시적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소개하자면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 장 듀비페, 프랭크 오하라, 앨런 긴즈버그. 이 인물들의 특징을 알고 보면 두 사람의 대화가 더 풍부하게 다가옵니다. 대화의 말미, 일본인 시인은 패터슨에게 빈 노트를 선물하며 작별을 고합니다. 이 만남을 계기로 패터슨은 지난 것들을 잊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의 마지막 시는 한 소절이라는 제목입니다. An old song my grandfather used to sing. 할아버지가 자주 부르던 노래라는 것은 Swing on a Star라는 노래입니다. Would you like to swing on a star? 1944년에 발표된 영화 Going My Way라는 작품에서 흘러나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전해 내려온 무형의 유산이 또 다른 시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시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로 소재 삼아 썼다면 이후는 다른 양상으로 바뀔 것을 예고합니다. 자기 내면을 더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변화의 순간은 낯설지만 낯선 곳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월요일의 아침, 패터슨은 다시 자기 루틴을 찾아가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